기둥급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다. 지구상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한 문장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however가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학과 최인용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법은 9192 응용어법입니다. 이 문제를 2등급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 지문 읽고 주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The old saying goes.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먹은 대로 아마 건강이 유지된다.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We all know that the good food and a healthy eating habit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our well-being.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좋은 음식과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 습관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의 well-being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죠. However, what many people do not know is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traditional diet that it can be very healthy.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나라들은 다 각기 다른 전통적인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한 문장만 더 읽어보면 이제 예시로 이제 일본에 대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다. 지구상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한 문장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however가 나와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helps the Japanese stay healthy is their emphasis on eating small portion of food presented in visually appealing ways 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 요소는 일본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그 해주는 요소는 그들의 그 방점을 강조한다는 거죠. 작은 음식을 먹고요. 적게 먹고요. 그 다음에 visually appealing way 그러니까 되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 해서 이 부분을 주제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 건강한 좀 추가할까요? 전통 식단의 소개하고 이제 일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소량과 색상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체크포인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번에 아까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1번 문장에서는 이제 요 that 뒤에가 이 that이 앞에 있는 traditional diet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서 주어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를 that it을 갖다가 생략, it을 대명사 it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2번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해석 아까 안 했는데 This means that they will often eat more slowly, which gives their brain enough time to realize that their body is full after they eat too much. 이 문장은 이제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이제 앞 문장이죠. 이제 시각적으로 뭐 이렇게 보기 좋게 배려했다는 그것이 의미를 합니다. 그들이 종종 이제 더 천천히 먹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그 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위치를 썼고요. 커버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은 줍니다. 그들의 뇌에게 충분한 시간을 어떤 시간이냐면 인지하도록 그들의 몸 이제 배가 많이 부르다. 너무 많이 먹은 후에 배가 부르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이 문장은 이제 정문인 것 같았는데 이게 정문이 아니라면 그 내용상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배가 이미 부른 후, 배가 너무 많이 먹은 후에 배가 부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이쪽 접속사를 before로 바꿔야 되지 않나. 정문이 아니라면 어휘상, 내용상, 맥락상. 그래서 저는 그 after를 갖다가 before로 고치는 걸로 그다음에 그럼 다음 질문 이제 B번 질문 읽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를 잡을 건데요. 첫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Diversity, challenge, and conflict help us maintain our imagination. 그래서 이제 다양성과 그 다음에 어떤 역경 그리고 갈등은 우리의 그런 상상력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거의 주제 같은데요. 이쪽 주어 부분이 이런 어려움들이 좋다는 긍정적인 얘기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most people assume that conflict is bad and being in one's comfort zone is good.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란 건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편안한 것만 찬 편안함에 안주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것이 좋다. 근데 이제 그 빌드업을 하겠죠.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that is not exactly true. 그래서 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만 가지고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어떤 갈등과 다양성, 역동성 이런 것들이 좋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B번 주제는 갈등, 다양성, 그리고 역경 이런 부정적인 것들의 긍정적 측면.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좀 읽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problem이랑 diversity랑 challenge랑 conflict랑 같은 값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은 근데 어떤 문제점이냐면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들은 여기가 서술어가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뇌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어떤 창조적인 대답을 갖다가 이렇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창조성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갖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포인트 3번인데요. 체크포인트 3번은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제가 해석은 했는데요. 이 문장은 3번 체크포인트는 조금 제가 죄송한데 4번 먼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4번 먼저 갈게요. 자, navigating landscapes that are varied, that offer trials and occasional conflicts is more helpful to creativity than hang out in landscape that pose no challenge to our sense and our mind. 해가지고 이제 좀 보시면 가장 그 중요한 서술어는 핵심이라는 서술어는 문장에서 요 이즈 같아요. 그래서 저 어떤 이게 풍경을 보는 거죠. 풍경을 보는 건데 어떤 풍경이냐면 어떤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시도와 어떤 잔잔한 갈등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풍경을 갖다가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요것도 요 다양하고 이런 시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갈등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창조성에 뭐보다 어떤 풍경이냐면 어떤 역경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에 아무 그 반향이 없는 그런 풍경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비교급 문장으로 more than이 나왔죠. 여기 보시다시피 navigating이라는 ing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같은 값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이런 풍경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풍경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다. 그래서 행을 행잉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아, 4번이죠. 아, 감사합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제가 아까 해석을 했으니까 3번은 좀 이제 저 팀장님 좀 제가 여쭤보겠는데 3번은 제가 정문 같기도 한데 정문이 아니라면 병렬 구조에서 여기 문장 대표 전체 서술어는 어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명사절 안에서 이제 문장이 두 개가 있고요. 이 and 앞에 커마를 넣어야 되는데 커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and와 being 사이에 접속사 that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면 and being인데 이번에는 이 사이에 and that 대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어 선생님 혹시 그러면 3번 잡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번입니다. 체크포인트 1번 예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근데 이제 선행사가 주어로 쓰였고요. 그래서 주어를 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it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2번. 체크포인트 2번은 비교급 문장인데 이제 비교급 문장 맞나요? 2번? 아 죄송합니다. 저기 어휘 문제였죠. after 접속사가 내용상 맥락상 안 맞아서 after가 아니라 befor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3번입니다. 3번. 3번은 이제 요 병렬 구조에서 assume의
속해 있는 명사절, 목적어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그 사이에 대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대시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4번입니다. 4번 비교급 문장으로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내비게이팅과 행잉이 병렬이 생김새가 같아야 돼서 행을 행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체크포인트 마쳤고요.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들 주로 5등급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1번으로 할게요. 자, 1번 문장에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항상 여기 안에 보시면 서술어가 하나, do not know,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has도 있고요. 이렇게 can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시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서술어다 보니까 무조건 다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강조하는 부분이 제가 적지는 않을 텐데 접속사를 먼저 일단 알아야 되고요. 접속사 what,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that. 그래서 접속사 안에 있는 서술어는 이제 문장을 갖다 대표하는 서술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가장 자유로운 서술어, 요 is가 서술어가 된다. 해서 여기다가 다자를 붙이도록 이렇게 저 서술어를 찾으면 앞에가 주어니까요. 대표 서술어가. 그래서 뭐뭐는 뭐뭐가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표 서술어를 찾는 부분, 접속사와 서술어의 관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칠판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 관계대명사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는 출제율이 저는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4.5, 5분의 4.5로 봤고요. 이거는 지금 2등급 학생들한테는 저 동격의 대시 아닌 이상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여서 난이도는 좀 낮지 않나. 그래서 2.9, 5분의 2.9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어휘 문제였는데요. 뭐 그 접속사 문제. 요거는 출제율은 저도 높다고 봤어요. 5분의 4로 봤는데 근데 역시 난이도는 그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앞에 1번보다 높게 5분의 3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병렬구조 출제율 역시 높고요. 그래서 5분의 4를 줬고요. 요 상황에서는 이 병렬구조가 뭐 대시 또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냐. 이거 저도 이거는 좀 봐야겠는데 요건 난이도가 좀 전 높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5분의 4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4번. 4번에는 이제 비교급 구문 해서 역시 일종의 비교급 병렬이고요. 출제율은 역시 높다. 그래서 5분의 4를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학생한테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5분의 3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호 선생님. 고2 교과서 지문 카드를 잘 잡아 알기 쉬운 주제 분석 내용을 제시했고 까다로울 수도 있었던 어법 문제 1, 2번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풀이 방향 찾아내는 모습 보기 좋았다. 고1 지문에 대한 주제 분석은 자신감 부족했고 다소 애매했는데 갈등과 도전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인류 역사를 장식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난이도 높은 3번 병렬구조법과 4번 비교문 법법 핵심 잘 잡아내어 정확한 풀이 모습 보여주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줬다. 다만 2번과 3번 법법은 정답을 맞췄음에도 어쩌면 정말 정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비치며 자신의 풀에 대해 자신 없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런 약한 모습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다음번에는 정확한 지문 해석을 토대로 자신감 넘치는 업고 풀이 모습과 정확히 꽂아주는 선명한 업법 설명을 문제되기 없이 깔끔하게 선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